소니 알파7 마크2는 배터리 그립을 지원합니다. 이 배터리 그립은 세로로 카메라를 파지했을 때 셔터와 다이얼, 버튼 등이 세로로 잡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. 알파7도 세로 그립을 지원했었는데 알파7 마크2는 그립이 돌출되면서 배터리 그립도 새롭게 출시됩니다. VGC2EM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형은 알파7의 배터리 그립과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그립만큼 카메라가 좀 더 배터리 그립이 좀 더 돌출되어 있고 알파7의 배터리 그립은 C1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알파7 마크2의 세로 그립은 C1, 2, 3 세 개의 커스텀 버튼이 지원됩니다. 동일하게 이 카메라에서 배터리 커버를 분리했을 때 이 배터리 그립에 커버를 결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알파7 마크2의 배터리 그립을 장착하게 되면 이 가로 상태에서 C1, 2, 3 버튼과 이 다이얼을 조작했던 것을 세로 그립을 사용 시에도 거의 비슷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. C4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그냥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이 3개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와 세로 상태에서 동일하게 조작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. 배터리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이 알파7 마크2와 이 배터리 그립의 싱크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이 틈이 유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체형 바디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마감이나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핸드스트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핸드스트랩을 연결하는 홀이 바닥에 있을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세웠을 때 카메라가 공중에 붕 뜨게 되는데 알파7 마크2의 배터리 그립은 이 측면에서 스트랩을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제공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